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입니다. 5월 첫 주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다들 놀러 갈 계획이신가요? 하지만 주말에는 꼼짝없이 컴퓨터 앞에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죠. 바로 마이애미 그랑프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리뷰를 통해 마이애미 그랑프리에 관한 소식과 이번 레이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킷 정보입니다. 마이애미 그랑프리가 열리는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오토드롬은 올해 막 서킷 완공을 마친 그야말로 브랜뉴 서킷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모든 팀들이 이 서킷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죠. 물론 요즘은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미리 달려볼 수 있어서 예전보다는 적응이 빠르긴 합니다. 게다가 포뮬러1 드라이버 정도의 레벨이면 처음 달리는 서킷이라도 3에서 5랩 정도 달려보면 서킷을 금방 외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맞이하는 서킷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트랙 표면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신설 트랙의 표면은 상당히 미끄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타막에 묻은 오일 성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서킷에서는 은근히 사고도 많은 편입니다. 이곳 서킷의 구조는 의외로 복잡한 편입니다. 일단 1에서 3번 코너까지는 몬짜의 레티필료 CK인처럼 타이트하게 구성되어 있고 이어지는 180도 커브는 미드스피드로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섹터2는 다시 까다로운 코너가 연속되어 있죠. 다행히 긴 고속 커브가 하나 나오긴 하는데 길이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하나의 타이트한 CK인이 연속됩니다. 마치 영암의 마지막 섹터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 긴 직선이 나오는데 이곳이 꽤 중요한 추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피렐리와 각 팀들은 대체로 스타트 직후 나오는 CK인과 함께 11번 코너와 17번 코너를 추월 포인트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직선 끝에 나오는 타이트한 코너야말로 전형적인 추월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그랑프리가 처음 열리는 곳인 만큼 아무래도 사고 발생 위험이 꽤 높을 듯 합니다. 특히 트랙 폭이 최근 생긴 서킷치고는 좁은 편이기도 하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표면이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스핀을 일으키는 드라이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그립 레벨이 올라가는 트랙 에볼루션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습 주행과 예선 그리고 레이스 세션 모두 노면 그립이 서로 달라 셋업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뒤에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현재 셋업의 자유도가 무척 제한적인 메르세데스는 이곳에서 적당한 세팅을 찾는 데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서킷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이곳의 날씨입니다. 피렐리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맘때 마이애미는 비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플로리다 해안에서 불어오는 비바람 때문에 날씨 예측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네요. 새로 생긴 서킷에 비까지 내린다면 2010년 코리안 그랑프리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혼란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중위권 싸움입니다. 현재 알파로메오, 알핀, 알파타우리, 그리고 하스가 촘촘히 모여 있습니다. 알파로메오가 25포인트이고 마지막 하스가 15포인트이니까 고작 10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중위권에서 갑자기 탑10으로 레이스를 마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한 번의 레이스에서 순위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말은 현재 알파로메오가 지난번 보타스의 호성적으로 순위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순위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건 어느 팀이든 상황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각 팀마다 현재 한 명의 드라이버가 팀을 먹여 살리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알파로메오는 발테리 보타스, 알피는 에스테반 오컨, 하스는 케빈 마그누센이 포인트를 제법 많이 가져왔습니다. 알파타우리는 그래도 두 사람 모두 고르게 포인트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해야만 순위를 지키거나 혹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외벌이였기 때문에 어느 팀이라도 순위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퍼포먼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 누가 올라가도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더없이 재밌는 상황이겠죠. 외벌이 가정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맥클라렌과 메르세데스도 현재 외벌이이거나 포인트 수입이 기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조지 러셀은 웬만한 중위권 팀 맞벌이보단 낫습니다. 지금 49포인트를 얻었고 드라이버 챔피언십 4위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세르히오 페레즈와 비교한다면 5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슈퍼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루이스 해밀턴이 언제쯤 부활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토토 볼프의 속은 우리보다 더 타들어갈 겁니다. 좀
것처럼 이번 시즌 차량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루이스, 포포이징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그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건지 또는 매너리즘 내지는 슬럼프에 빠져버린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루이스 해밀턴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만 이번 시즌이 더 재미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건 조지 러셀 덕분에 메르세데스가 아직 3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클라렌은 랜도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에게 가계 경제를 모두 맡긴다는 건 무리인가 봅니다. 맥클라렌도 치고 올라오는 알파로메오를 견제하려면 다니엘이 빨리 포인트를 벌어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유독 운이 따라주지 않는 다니엘, 이번 레이스에서는 랜도만큼 수입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끝으로 이 두 팀은 포인트 차이가 제법 있어서 당장 순위가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메르세데스가 엔진 공급사로서 체면은 잘 지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레이스에서 맥클라렌의 페이스를 보면 언제든 메르세데스를 추월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이번 레이스도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메르세데스는 맥클라렌의 압박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레이스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상황은 역시나 컨스트럭터 1위를 두고 펼치는 자리 다툼입니다.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오랜만에 컨스트럭터 1위를 달리고 있는 페라리가 만약 이번 레이스에서 레드불 레이싱에게 1위를 내어주면 충격과 실망이 꽤 클 겁니다. 문제는 불안 요소가 크다는 점인데 지난 레이스에서 페라리는 의외로 레드불에 비해 부족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트랙마다 빠른 곳과 느린 곳이 있고 특히 기어비를 트랙마다 바꿀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게다가 카를로스 세인츠가 최근 몇 경기에서 지독하게 운이 없었던 터라 불운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1위를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두 팀의 포인트 차이는 11포인트. 지난번처럼 레드불이 그랜드슬램과 더블 포디움을 가져간다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레드불은 세르히오 페레즈가 이적 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드라이버 모두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 팀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습니다. 지난번처럼 경쟁자를 완벽히 블로킹하고 한 명을 우승으로 밀어올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 레드불은 이게 되는데 페라리는 이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물살을 탔는데 여기서 또다시 레드불에게 좌절한다면 정말 PTSD가 오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애미 그랑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레이스는 트랙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이라 이렇게 팀과 레이스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북미에서 펼쳐지는 레이스는 모두 새벽에 중계를 한다는 점입니다. 졸린 눈을 부벼가며 볼만한 값어치가 있는 레이스라면 좋겠는데 과연 좁고 복잡하며 낯선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오토드롬이 그 값어치를 해낼 수 있는 서킷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스포츠에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재밌는 거죠. 지금까지 모터스포츠 이야기를 쉽게 전해드리는 채널 체커스였습니다. 저희는 그랑프리가 끝난 후 리뷰로 다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